제시카 소녀시대 탈퇴 이후 타일러권 소녀시대를 탈퇴한 제시카가 지난 25일 방송된 TVN 명단 공개 2016에서 억대 수입 자랑하는 신흥 재벌 스타 5위에 올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그녀의 탈퇴 이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시카는 과거 잡지 르 오피셜 싱가포르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인터뷰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와 소녀시대 탈퇴를 비롯해 패션 브랜드 론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엄격한 훈련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항상 재미를 느끼면서 연습했다면서 지금의 성취는 상상도 못했다. 연습생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지금의 저는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SM에서 10여 년을 보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 한 회사의 소속원으로서 기쁜 날도 있고 좋지 않았던 날도 있지만 가끔은 하루만이라도 그냥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시카 플라이 발매 인터뷰에서 연인 타일러 콘에 대해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제시카는 앨범 발매를 앞두고 최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콜리델 엔터테인먼트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연인 타일러 권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타일러 권과는 소녀시대로 활동했을 때부터 열애설에 휩싸였고 탈퇴한 이후엔 결혼설까지 나온 사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날 제시카는 여자든 남자든 사랑받는 사람은 뭘 해도 좋아 보이고 행복해지는 것 같다며 1년 이상 교제한 적이 없었다면서 타일러 권이 교제 유효 기간을 깨준 첫 남자친구임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면에 끌렸나란 질문에 그녀는 스마트한 모습이 멋있다고 전했다. 제시카와 타일러 권의 첫 만남은 과거 한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결혼설을 묻는 질문에 제시카는 발표한 게 없으니 정말 설이다. 그런데 주위 친구들이 점점 결혼을 하더라. 여자라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다. 저도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일 결혼한다면 아기는 몇 명을 갖고 싶냐는 짓궂은 질문에도 그녀는 동생이 있으니까 좋아서 둘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답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